10대 허영만의 백반기행, 배우 강부자가 출연했습니다. 3년 전 백반기행에 출연해 솔직담백한 입담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강부자. 연예계 소문난 미식가인 그가 이날 백반기행에 재출연해 단골집을 소개했습니다. 강부자가 추천하는 세 번째 밥상은 먹거리의 천국이라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서울복집입니다. 강부자는 식당 주인과 흡사 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35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여의도에서 조그만 식당으로 시작해 역삼동을 거쳐 명동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맺어진 35년 세월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 집은 복요리집입니다. 복지리, 복튀김, 복불고기, 복찜, 복수육, 복샤브샤브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손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식당 안은 북적북적 하는데요. 바로 무치는 복껍질 무침과 밴댕이젓 등으로 기본찬 한상이 차려지고 복튀김이 함께 나왔습니다. 반찬상이 나가기 전에 즉석에서 무친 복껍질 무침은 꼬들꼬들한 복껍질과 향긋한 미나리의 만남이 훌륭합니다. 속살이 비칠 정도로 소량의 양념만 사용합니다. 보고 향을 가리는 초장 없이 보고 향과 미나리 향의 적절한 조화가 좋습니다. 주문한 메뉴 참복지리, 참복 맑은탕 한 상이 나왔는데요. 뼈에 붙은 도톰한 보고살은 진정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입에서 저절로 맛있다가 새어 나옵니다. 쫀득쫀득하고 오돌오돌한 맛입니다. 뼈가 센 생선은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살도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이 집은 네다섯 가지 종류의 복을 파는 복 전문점입니다. 금밀복, 밀복, 참복, 은복, 까치복 등인데요. 참복은 자주복 또는 곰복이라고도 부르는데 보고류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산 참복은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수압을 견디며 서식하기에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좋다고 합니다. 보고는 수분이 손실되는 냉동 보관 대신에 얼음과 냉수로 선도와 육질을 유지합니다. 보고는 비린내 없이 쫄깃해서 바다의 육류로 불립니다. 복지리, 복 맑은탕의 주인공은 국물입니다. 깊이 우러난 국물의 맛은 도드라짐이 없이 덤덤한 간을 갖추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계속 먹게 되는 국물 맛입니다. 국물은 모시조개와 팥뿌리, 무즙 등을 우려내 시원하고 깨끗한 감칠맛을 냅니다. 주방에서는 주인장의 사위이자 주방실장이 성심성의껏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바로 참복 화로구이입니다. 맑은 탕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참복 화로구이의 맛은 보고의 은은한 단맛이 숯불 향을 입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은은한 단맛에 계속 당기는 참복 화로구이입니다. 참복구이는 살집이 두툼하며 크기가 큰 참복만을 선별해서 오븐에 1차로, 숯불에 2차로 굽는다고 합니다. 식객은 마음에 쏙 드는 맛이라며 만평에서 찾았다, 복맛의 끝판왕, 명동에 빈집 나온 곳 없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